저 8개 있는 것 같아요. 8개요. 네. 잠시만요. 그 전에 자, 팬분들 다시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들어오셨나? 네. 들어온 것 같아. 한 네. 3초만 더, 5초만 더 해볼까요? 5, 4, 3, 2, 1. 자, 서프라이즈! 사실 깜짝 놀래켜주려고. 이렇게. 놀라셨죠? 네, 놀라셨죠? 아. 이렇게 갑자기. 네, 아, 저희 컨텐츠가 약간 지루할 수도 있을까봐 아, 네. 약간의 변화를 주고자 살짝 끊어 봤어요. 어때요? 놀라셨죠? 아주 깜짝 놀랐죠? 그렇다면 저희 작전이 성공했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호텔 와이파이가 조금씩 불안정해갖고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네, 끊겼네요. 뭐, 와이파이가 좀 불안정하긴 해서 네, 약간 네트워크가 조금 불안정해서 중간에 끊겼어요. 네, 저희가 집중하느라 네, 저희가 언제 끊겼는지도 언제 모르고 뭐. 저희끼리 하나, 둘, 셋, 여덟 개, 와! 이러고 앞에 봤는데 네. 끊겨있어요. 그래서 뭐 네. 일단 네, 뭐 일단 계속 진행해야겠죠. 네, 아무튼 휴닝카인 8개를 맞췄고요. 네, 8개 맞췄습니다. 저는 몇 개 맞췄냐면은 아, 잠시만요. 몇 개 맞췄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누가 이겼을지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휴닝카이 아닐까요? 5초 동안 접수 받습니다. 휴닝카이와 수빈이 승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5, 휴닝카. 4, 3, 2, 휴닝카이죠, 2, 당연히. 1, 1. 땡. 오, 몇 개, 몇 개라. 아, 렉이 심하다고요? 어이구, 파이팅, 어. 파이팅. 그래도 끝까지 봐주세요. 수빈이가 이겼을 것 같다. 수빈이. 아. 하이. 수빈이. 휴닝이. 수빈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수빈. 제가 압도적으로 맞네요, 역시. 한 10개 중에 7개가 수빈이고, 한 3개가 휴닝카이 같은데. 일단 보죠. 네, 한번 봐봅시다. 자, 어, 먼저 여기 첫 번째 하나, 하나 둘, 셋, 어디 있어요? 셋, 넷, 그리고 다섯, 그리고 여기 여섯, 그리고 다시 여기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개를 맞췄네요. 제가 결국 위너. 알았어요. 죄송해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정정하겠습니다. 저 7개 맞췄어요. 그쵸. 그래서 휴닝카이는 8개고 제가 7개 맞춰갖고 하고 애초에 6개. 아니, 알겠어요. 이거 틀렸거든요? 이거예요. 방향이 안 맞잖아요. 아니 틀렸네. 뭐 여섯 개잖아요. 아니 그러면. 방향이 안 맞다니요. 아니 봐봐, 이렇게 생긴 공이 이렇게 굴러갔고 이렇게 굴러간 아니 공이 굴러갔을 수도 있지 안 그럽니까? 공은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는 굴러가요. 지구도 둥글러갑니다. 아 네. 아 그럼 뭐 7개든 6개든 저한테 준 건 맞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희 휴닝카이한테 줬어요. 줬으니까 8개 7개로 휴닝카이가 원하는 걸 한번 골라보십시오. 아, 고르는 동안 또 맞다. 저희 브이라이브 크기 전에 저희끼리 티타임 나온 거 한번 봤거든요. 아. 마침 또 근데 타이밍 좋게 오늘 또 휴닝카이랑 저랑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휴닝카이랑 이제 나왔는데 역시 티타임에서도 감출 수 없는 휴닝카이의 껌딱지. 또 수빈이 형 좋다고 그렇게 달라붙다가 휴닝카이가 수빈이 형 다리에 쥐를 내버렸죠. 아. 그래놓고 한다는 응급도 지가 야옹. 와 진짜 도움됐죠? 그래도 그 진짜 이후 진짜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 자체. 제 표정 보셨어요? 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당혹스러운. 그거 덕분에 나아졌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해주니까 낫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티타임 진짜 꼬박꼬박 챙겨보는데 솔직히 저희 티타임 진짜 재밌지 않나요? 솔직히 저희도 저희 티타임 보면 되게 깔깔대면서 잘 웃거든요.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거의 끝 쪽이 중간? 찾기가 힘들. 수빈이 형, 휴닝이 없으면 어쩌려고. 없어도 괜찮아요. 자, 저희가 한번 보여줍시다. 이걸로 한 이유는 일단 먼저 별들이 많아서 네. 마침 저희 컨셉인 별.
저희 별의 낮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러면은 이걸로 했습니다. 네, 이거를 색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또 색칠엔 소질이 있어서. 네, 소질이 없는 게 뭐야? 말로는 아주 진짜 만수 만수광이 왜 나오지? 만물이 아주 대단하죠. 제가 좀 재능이.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까요? 근데 종이접기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종이접기 진짜 못하지 않아요? 형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튜닝카에 기 죽을까봐 종이접기 부라고 하길래 봐주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전 탁구부였어요. 뭐? 제가 탁구도 그렇게 잘 친다고요?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이거 별 하나씩 다 색칠해야 되네요. 다시 고를 기회를 줄게요. 바꾸고 싶어요? 아니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그럼. 뭐 예쁘게 꾸미면 다 예쁘죠. 으아, 저거 검정색이 어딨지? 검정색이요. 튜닝카이는 네, 어떻게 꾸미고 싶어요? 약간 어떤 식으로? 저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스러우면서 살짝 무서운 포인트? 무서운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무서운이요? 이렇게 깜찍한 그림이 무서운 게 나올 수.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되게 귀엽게 그릴 거거든요. 잠시만, 이게 뭐지? 하면서 갑자기 소름 돋는 그런 걸 그릴 거. 살짝 단순. 아, 좀 어려운 컨셉을 잡았네요. 네. 아, 기대해 볼게요. 어떤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올지 다 같이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스터에그라고 해야 되나? 이스터에그래? 너무 게임 많이 한 거 아니야? 뭔 소리예요? 이거는 아니다. 말을 하다 말아요. 저한테도 빨리 물어봐줘. 저 어떤 식으로 할지. 이스터에그는 그냥 용어 아니에요? 게임을 좀 자주. 아무튼 빨리 저한테도 물어봐주세요. 네. 수빈이 형은 무슨 컨셉으로 그릴 건가요? 저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건가요, 수빈 씨? 귀엽게 그림체에 잘 맞게 귀엽게 그려보겠습니다. 이상하게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요. 도전. 전나 눈이 어떻게 생겼더라? 앞에 거 봐야겠다. 검은색이요. 아, 어? 근데 회색으로. 근데 검은 눈에다가 검은 눈동자에 주위를 검정색으로 칠하면은 요만했던 눈이 요만큼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연하게 칠해야겠다. 여러분 한번. 회색으로. 너 오늘 어땠어? 어땠냐고요? 저희는 오늘 그냥 되게 바다 가서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네, 진짜 오늘 바다 되게 진짜 재밌게 놀다 왔어요. 멤버들이랑 되게 즐겁게 놀았던 것 같아요. 응. 바다에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놀이터에서도 재밌게 놀았어요. 다음에 탁구 V앱 하실 수 있냐고요? 그거는 조금 환경이 안 될 것 같아요. 뒤에 누가 있냐고요? 뒤에 무서운 커튼인데요? 무서운데요 갑자기? 뒤에 누구 있으면 추락하고 있을 텐데. 여기 꽤 높아요. 튜닝이 일기 왜 집어넣렸어요?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왜 일기 집어넣렸어요?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올렸다고 그러고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보통 말하세요. 일기를 올리고 나서 네, 일기를 올렸거든요. 네. 올리고 나면 일단 일기 화면이 있겠죠? 네. 해서 거기서 됐다 하면서 뒤로 가면 이렇게 다 없어지고 빈칸이 다시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거 보고 맞아요. 다시 없어졌나 해가지고 한 번 더 다시 없어졌나 해서 못 올렸나 해서 애드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나중에 연속으로 딱 집어넣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꽤 지나고 다시 올렸던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뒤로 가가지고 올렸거든요. 네. 올렸는데 이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빈칸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거든요. 아, 아침에 일어났어요. 회사 안 된 건 줄 알고 제가 한 번 더 예를 눌렀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일기가 약간 맞아요. 저도 가끔씩 네, 지우가기를 누르면 맞아요, 빈칸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리스트가 조금 올릴 때가 맞아요. 리스트가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갱신할 때가. 그래서 안 올라간 줄 알고 밤에 분명히 밤에 올렸는데 그래서 아침에 확인해 보았는데 안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또 귀여웠다고 하네요. 그런 모습도 제가 그 일기 화면을 본 게 아니라 제가 올리고 나서 그 전 거를 봤는데 빈칸으로 돼 있어가지고 질문에 카이 do you love 수빈이라고 돼 있는데 do you love 수빈? No, no, no. 아! 저 안 사랑해요? No, no, no. 알았어요. 아이 수빈 형 밖에 없다. 아이고 아이고 속상해하지 마요. 아 알았어요. 수빈과 카이 씨 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도 보고 싶어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커튼이 움직였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갑자기 웃어 무섭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빈아 풍선껌 영상. 아 영상 풍선껌 영상 귀여웠죠? 그래서. 풍선껌 비하인드 아까 되게 알려달라고 댓글을 봤었던 것 같은데 비하인드라고 할 건 딱히 없고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풍선껌을 하나 먹었는데 풍선껌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찌끔찌끔